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푸치니 작곡의 라 토스카, 오페라. 이제,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감상하실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Vici d'arte, Vici d'amore 하는 곡입니다. 굉장히 참 유명한 이제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정치범 안젤로티를 숨겨준 이 화가 카바르도시는 이제 경시총감 스칼피아에게 이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절합니다. 오페라에 보면은. 네, 그 이제 고문받는 그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예, 들으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이 카바르도시 이제 애인이 되겠죠. 애인의 이제 고문 소리에 이제 카바르도시를 살리려고 정치범 안젤로티가 이제 우물에 숨었다고 토스카가 실토를 합니다. 원래 그 실토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스카는 이제 카바르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스칼피아에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네, 스칼피아가 그렇게 넘어갈,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바르도시를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을 이제 호송하는 이런 그 멀리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사형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토스카는 이제 참그 마음이 한계 상황에 옵니다. 심리적으로. 연인인 카바르도시는 살려야 되겠고, 또 악마 같은 이 정말 독사 같은 이 경시 총감 스칼피아에게 자기 몸을 허락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하는 게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위시 다르테, 위시 다모레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시면 이 노래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노래에 살고 이제 오페라 가수니까 사랑에 살면 남에게 해로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바쳤건만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하는 자기의 독백이요, 신을 원망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하는 이 곡입니다. 근데 가사를 이탈리아 원어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이런 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며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네. 불쌍한 사람, 남몰래 수없이 도와주었네. 항상 믿음 속에서 살며 성인들 앞에 나 정성 다해 기도드리고 언제나 제단 앞에 고운 꽃 바쳤네. 나 고통 당할 때 어찌 이와 같이 어찌해서 나를 버려두어 성모님 위에 보석 또다 바치고 저 하늘 높이 거룩한 노래 항상 바쳤건만 이제 가수니까 성가도 많이 부르고 오페라도 많이 부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 고통 당할 때 어찌 하느님 나 홀로 아 어찌 이같이 날 버려두어 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 오페라 아리아와 관련해서 상황을 아시면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토스카가 부르는 곡을 아리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젤라 게오르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부릅니다. 아
열차에 간다.